성공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많이 먼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문과 천을 여러분들은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천공은 전하성당 한 중심부의 밝은 부분을 얘기를 천공이라 이름하고, 천이란 하늘을 이름하고 하는 거예요. 천인 하늘은 별들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공하고 천하고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천궁 그러면 은하성당 한 중심부에 있는 밝은 곳을 얘기를 하고, 하늘 하는 것 같으면 천하늘. 다음 시간에 이 천궁이랑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하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늘은 상천궁, 천일궁, 십일궁, 중앙천궁, 상궁, 중앙천궁이 하늘이다 하고 배우거든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천궁이란부터 공부를 하니까, 최초의 천궁이 만들어지니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동안의 공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 대답은 충분히 하실 거로 알고 제차의 천궁이 뭡니까? 이름은 정명궁. 맞습니다. 우주 탄생이 있기 이전에 정명궁이 최초의 천궁입니다. 이 천궁이, 최초의 천궁은 법공의 법성이 진하기에 돌입하라면서 파동에 의해서 사성근의 과정을 거쳐서 여섯 뿌리 진공이 암흑물질 법공 내부 40% 경계지점으로 분출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최초의 천궁이 바로 정명궁이다. 이것은 개천이 이전에, 우주 탄생이 이전에 생기진 천궁이 바로 정명궁이요. 그 다음에 생기되는 궁이 진명궁이다. 이 정명궁과 진명궁에 의해서 천궁의 변화상을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세요. 천궁의 변화상. 커블랙홀. 응, 제초의 커블랙홀. 다음에 태양수구의 해. 다음에 화이트홀. 다음에 게샤. 다음에 황금알 대일, 황금알 대일의 대폭발로서 탄생이 된 것이, 최초의 탄생이 된 것이 상천궁 십성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태어난 별들이, 별들에서 우주 탄생 이후에 천궁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태양성과 달 등 밝은 별들의 핵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외부로 분출되는 여섯 뿌리 진공에 의해가지고 천궁이 다시 형성이 된다, 더블랙홀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못이 않도록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우리 태양성이 핵의 붕괴가 5억 년 전에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핵의 붕괴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눈으로 표가 나는 것이 태양 흑점 활동이었다. 어? 태양 흑점의 폭발로 항성풍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 항성풍 자체가 여섯 뿌리 진공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항성풍이 확 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태양성 회전 방향의 길을 따라서 항성분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항성분이 흘러서 어디까지 흐르느냐? 이것이 다음 그 천궁의 변화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별들의 세계가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 태양성으로 봐서는 꼭 5억 년 바깥에 5억 년 바깥에서 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항성분들이 계속 태양 흑점 활동에서는 흑점 활동을 해가지고 항성분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어? 내보내면 이 항성분이 5억 년 동안은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공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공을 이루었을 때에 우주의 어머니이신 관세음 보살님이 진명강으로서 태양을 감싸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항성풍이 공이 되어서 모인 곳에 관세음 보살님이 진명강으로 태도를 내두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커블랙홀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커블랙홀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커블랙홀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경계의 변화상을 겪고 한금알 대비돼가지고 대폭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 태양계 같은 태양계를 잉태시킨다.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러한 천궁에 커블랙홀부터 태양석부의 핵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화이트홀, 게이샤 과정을 거치면서는 주위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늘이기 때문에 그 한 중심에 바르는 곳이 천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천궁에 대해서 교재를 누가 크게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천가인의 우주 천궁 누가 크게 좋아했습니다. 읽으세요. 상기사지는 현대 과학계가 우주관에 있는 시계 방향을 회전을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은하 선단을 촬영한 사진이며 오른쪽 도형은 그 작용도를 간단히 나타낸 도형이다. 사진 속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천궁 또는 극락이라고 한다. 시계 방향을 회전을 하는 은하 성단의 중심부는 천, 지, 인, 우주 부분에서 천과 인의 우주 중심부가 되며 이를 정명궁 극락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천궁이 일불승이 자리하시는 곳으로서 이곳을 불묵토라고 하며 이와 같은 천궁에 일불승이 자리함으로써 삼매 중에 수많은 별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중심부를 향하여 소형 돌이쳐 들어오는 길을 일삼의 길이라고도 하며 이를 암소의 길이라고 한다. 암소의 길이 바로 보살승의 길을 흘러서 천궁인 극락을 향하여 들어간다고 하는 성명을 이루어 천궁으로 들어가는 이란 뜻말을 가진 말이 반야바라 밀사이다. 다음으로 중심부인 천궁으로부터 적당히 밀려나와 천궁을 중심한 공의 경계를 가지는 것을 가지는 길을 삼일의 길이라고 하며 이를 황소의 길이라고도 하며 또한 인간들의 길이라고도 한다. 이 길을 성문성의 길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중심이 천궁으로부터 회전 반대 방향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성단 내부로 벗어나는 길을 일사의 길이라고 하며 천마의 길이라고 한다. 이 길을 연각성의 길이라고도 한다. 도랑의 천정벽과 고구려 고분벽과의 신라천마충이 이러한 연각성의 길을 나타낸 것이다. 이 내용을 간추려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주관에는 큰 흐름의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131의 길과 141의 길이다. 131의 길의 시계 방향에
회전의 길이고 1사일의 길이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 길이다. 이러한 큰 두 갈래 길도 세분화를 하면은 시계 방향의 길에서 1, 3의 길과 3, 1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국으로부터는 외부로 확 뻗어나가는 1, 4의 길을 네 갈래 길을 가지게 된다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천궁이 여기 있는 것 같으면 그 천궁 약도로 이리 보면 외부로부터 향하여 들어오는 이 길을 일삼의 길이라고, 이 길을 보살성의 길이라고 한다. 보살성의 길이라고 한다. 일삼의 길. 짐승으로 비유로 하며 이 길이 암소의 길이다. 천궁으로 들어왔다가 일정한 거리까지 밀려나간 후 천궁 주위에서 수많은 별들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하는 이 길을 삼일의 길이라고 한다. 이 삼일의 길을 성문성의 길이라고도 하고 인간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길. 인간들의 길. 이 삼일의 길을 짐승으로 비유를 하면은 황소의 길이라고 한다. 그러고 천공으로부터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이 길을 일사의 길이라고 한다. 이 일사의 길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일삼의 길과 삼일의 길의 시계 방향 회전길에서 이미 나온다. 이 시계 방향 회전길이 천지인 우주 구분에서는 천가 인의 우주가 이 길에 있기 때문에 천가 인의 우주가 일삼일의 길에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전에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읽었는데 이 천궁을 극락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불국토다. 불국토도 모르는 장자들이 불국토, 불국토에 불국토를 설명을 할 수가 있네. 여기가 불국토라, 여기가 천궁이 불국토라. 이 불국토가 일불성이 자리를 하는 것이다. 일불성이. 한 부처님이 자리를 하신대. 한 천궁에는 한 부처님이 자리를. 그래서 일불성이 자리를 하신다. 그 성자로 보지. 술의 성자. 천궁도 부르니까. 늘 회전을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천궁이 불국토다. 은하성당 한, 큰 은하성당 그 사진까지 나와 있죠. 그 사진의 한 가운데 아주 밝은 부분, 둥근 부분, 그곳이 천궁이다. 그 옆에 밝은 부분 말이죠. 그 전부 다 별들입니다. 수많은 별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이거 지우고. 다음. 지혜 우주 천궁에 대해서 누가 크게 독송을 하십시오.
천천히 크게 하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우주 전무 상기사진을 현대과학이 우주관이면 세계 반대 방향의 회전을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은하순간을 촬영한 사진이며 오른쪽 도형은 천천히 읽으세요. 그 작용을 간단히 나타낸 도형이다. 사진 속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천국인 극락이 되며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을 하는 은하순간 중심부는 처음 G1의 우주구분에서 G의 우주 중심부가 되며 이를 진맹궁의 극락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맹궁의 극락은 시계 방향 회전을 하는 정맹궁의 극락으로부터 밀려나는 일사의 길 천마의 길의 백지불성이 이루는 천궁으로서 천궁으로 향하여 소용돌이쳐 들어오는 길이 일사의 천마의 길로서 연각성의 길이 되며 중심부인 천궁으로부터 적당히 밀려나와 천궁을 중심한 공의 경계를까지 있는 길을 사일의 길이라고 하며 이를 용마의 길이라고 한다. 이런 용마의 길에 있는 성 역시 성문성이 된다. 다음으로 중심인 천궁으로부터 회전 반대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성당 외부로 벗어나는 길이 암소의 길인 일삼의 길로서 보살성의 길이 된다. 이와 같이 정맹궁 중심의 은하 성당이나 진맹궁 중심의 성의 길 중 일삼의 보살성의 길과 일사의 영각성의 길을 묶어 중원대륙에서는 용도 오행의 길이라고 이름하고 삼일의 길과 사일의 길 성문성의 길을 구서 오행의 길로 이름하여 상기에 설명된 내용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잔깨를 부린 것이 오늘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혜 우주 천궁으로부터 시작된 사일의 용마의 길과 연결된 길에서 새로운 일사의 길이 만들어진다. 이때 만들어지는 일사의 천마의 길에는 연각성과 독각성이 함께 자리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한 연각성을 어미말로 비유를 하고 독각성을 생기말인 망아지로 비유를 한다. 즉 어미말을 따르는 망아지로 독각성들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구세인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독각의 무리들이 연각과 독각의 무리를 묶어서 백지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부처님의 모든 경전에 백지불로 표기함으로써 불법을 왜곡한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시계방향 회전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계방향 회전길의 천국에서 세 갈래 길을 가리게 됐다. 1-3, 3-1, 1-4의 길. 이 1-4의 길이 정명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1-4의 길이 한계없이 가가지고 이게 영각성의 길입니다. 사실상은 영각성의 길입니다. 한계없이 빠져나가가지고 일정한 거리까지 와가지고 큰 공을 만듭니다. 큰 공을 만큰 공을 만들어갔을 때 우주의 어머니이신 만세보살님이 여기에도 진명강으로 둥글게 쏴주게 되게 되면 천궁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계 반대 방향에 해야 돼. 이게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에 회전해서 천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사의 길이다.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의 길을 천지인 우주 구분으로 했을 때는 아까 천과 인의 우주는 시계 방향의 회전길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 우주, 지혜 우주의 길이 이 길에 있다. 지혜 우주 길. 지혜 우주가 이 길에 있다. 이 길에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일사의 길, 일사의 길을
천마의 길이라고. 이 천마의 길을 형상화하여 나타낸 것이 여러분들 고구려 고문백화의 천마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라 천마총이 나오는데 신라 천마총 하나 이렇게 쏙 시원하게 꼭 집어가지고 해설하는 학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도 없다. 이 천마총은 영각성의 길을 얘기합니다. 천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천마로서 표현합니다. 이러한 지혜우주 천궁에서 들어가가지고 일정한 거리까지 가가지고 천궁 경계로 수많은 별들이 자리하는 이 자리를 사인의 길이라고 한다. 이 사인의 길도 성문성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사인의 성문성의 길이다. 사인의 성문성의 길이다. 여기에서 성문성 원이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성문성이라 사인의 길 성문성의 길이다. 이 길을 용마의 길이라고 한다. 고구려 고름박가에서 말 다리에 구름 같은 게 막 쌓여 있는 그게 용마인데 그 용마의 길 나오는 걸 보고 그래 해석하는 학자가 하나도 없이 길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무덤의 주인공이 아 이분이 사일의 성문성인데 누구냐 좁히 들어가게 되게 되면 주인공이 대번에 티 나오도록 돼 그럼 이게 천마의 길 용마의 길 이름 뭐 이름은 결과적으로 한담불교 시들이 이 길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계 방향의 길을 소의 길이라 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길을 말의 길이라고 그래서 개감여록에서 천마디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양궁 쌍을 지 우마 우마의 길을 아느냐 우마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 구서오행 용도오행을 기맥히게 한다. 구서오행 용도오행 같은 것은 우마의 길을 퇴색을 시키기 위해서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용어다. 구세의 길은 아까 말하던 3일의 길하고 4일의 길 이거를 묶어가지고 구세의 길이라고 했고 1, 3의 길과 1, 4의 길을 용도 오행이라고 구분해놔라.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시키기 위해서 중다르바들 만들어낸 용어가 그 저 용도가 구세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우주간의 큰 길은 그 당시라도 민도가 약하니까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의 길이다 소의 길이다 소의 길에는 암소의 길과 황소의 길이 있고 말의 길에는 천마의 길과 용마의 길이 그 영마의 길에 사일의 영마의 길도 성문성들이다. 구서오행 용도오행 아시겠습니까? 구서오행은 이자들이 3일의 길과 4일의 길을 구서오행이라고 했고 용도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삼의 길과 일사의 길을 용도 오행의 길이로 우리라고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마의 길을
엄마의 길을 퇴색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교가 모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라는 뭐 부서오행이라고 하고 용도오행이라는 용어로서 했는데 이것을 우마의 길로 비교를 하면은 구소행은 3일에 4일의 길이 되고 용도행은 1상과 1사의 길이 된다. 구소행을 거북으로 표시를 했고 용도행을 이 사람들 뱀으로 쭉 표시를 해놨어. 이러한 지혜 우주의 길은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을 한다.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을 한다. 시계 반대 방향을 회전하는 이 천국 내도 극락이요. 일불선이 자리하는 곳이고 불국터다. 이러한 지혜 우주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에서도 일사 사일의 길 말고 외부로 확 분출하는 일삼의 길이지. 이 일삼의 길이 보살성의 길이라 보살성. 여기에 보살성 길 아까 나왔죠. 들어가는 길 보살성의 길. 그러면 우주 타쟁 이전에 최초로 만들어진 천공이 정명공 아닙니까?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 아닙니까? 그 뒤에 진명공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로 봤을 때 진화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시계 반대 시계 방향의 회전이 조금 빠른 편이고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조금 늦은 편. 이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질량 때문이랍니다. 질량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진화가 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사의 길 들어오는 길 여기에서 다시 지혜 우주도 일사의 길이 이렇게 쫙 나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사의 길 역시라도 천마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길에는 영각성만 누가 지웠어요? 영각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독각들도 같이 여기에 움직이는 길이다. 독각들. 독각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쭉 나가는 천마의 길, 쭉 나가는 천마의 길에 일사의 길에는 들어올 때도 천마의 길에는 영각성 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각들도 따라붙어. 따라붙는데 독감들은 천공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아시겠습니까? 지혜 문제 천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영각성밖에 없다. 그러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일사의 길이 만들어졌을 때에 일사의 천마의 길이 만들어졌을 때에 영각성들하고 또 움직이는 자들이 1-2의 우주의 진화의 길을 빛난 이거 그림자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독각의 물이야. 이게 독각. 진화적인 측면에서 독각이 질량이 차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영각성으로 올라가요.
영각성이 천궁을 이루는 분 제외하고는 사일의 성문성으로 다 주지 않게 성문성. 알겠습니까? 이것이 진화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성문성 뭐지? 이게 똑같들이야. 그래서 영각성의 길을 천막의 길이라고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독각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독각은 천마의 길을 어미말을 따르는 새끼말을, 새끼말을 망아지라는 거야. 망아지들이 망아지. 망아지가 오늘날 말이지 어미말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거기에 오늘날 독각불교가 판을 치게 치고 앉아가지고 저거가 대성이라고 그러고 대성 끌자마 푸리해가 대성이라고 어깨 어슥거리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몇번 열악경에서 깨닫지도 못한 비구무리가 그들먹거린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독각은 결혼하면 안 되겠네. 알겠습니까? 진화적인 측면에서는 독각이 진화를 하면 영각성 대열에 들어가야 돼. 이 영각성들이 신선성들인데 신선성이나 성문성은 이성의 하나의 가정이지. 성문성도 보살성으로 향해 올라가야 되고 영각성도 보살성으로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어찌 신선님들께서는 말이지 신선 이루고 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우주간에 성계의 편안히 머물기만 머물고 있다가 고생고생해가 부처 이루는 분들 불국터 일어나면 그거 엎어가고 그거 탈취할 그런 생각을 어찌 다 하느냐. 그런 생각은 맞는 게 아니다. 이게 전부 다 질량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각성 신선님들께서는 하루빨리 깨끗한 것만 좋아하고 성계만 머물지 마시고 인간계로 내려와가지고 인간계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시고 신선성으로 성계 편안히 50억년, 60억년 이렇게 머물고 계시지 말고 서원을 세워가지고 인간계로 내려오시라. 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연꽃이 핀다 이 말이야. 그래 신선님들께서는 하셔야 될 일이 신선성 영각성도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보살성으로 향해서 가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꿈을 키워야 된다. 보살성에만 들어가게 되게 되면 불성 이루는 보살 마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권력지고 명예지고 다 소리치게 되어 있는데 전쟁이 해가지고 너무 엎어 빼돌고 엎어가지고 지는 마음을 안고 이건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선님들한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님 부처님이 그대들을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하다 보니 우주간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진화의 과정이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자 하거들라 하루빨리 영각성 신선님들도 하나의 가정에서 신선 권력도 지고 따지어서나 보살성을 향하여 공부를 하고 보살성으로 오르기 위해서 성계에만 머물지 마시고 인간 육신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중생 구원하는데 힘을 쏟고 하는 가운데 보살성을 이루게 됩니다.
도가에서 신선님들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예. 금선, 천선, 지선, 인선, 이 넷을 보고, 이 바로 금선의 자리가 보살성의 자리다. 금선의 자리, 금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면은 천선의 자리에 오르지를 않고서는 안 된다. 천선에 오르도록 해야지 지선으로 가가지고 도로 용이 되고, 어? 힘을 가지고 권력을 지고자 하는 용이 되고자 조선 왕조의 왕자 뒤에 용상이라 그러지요. 용문대로 나아가 이게 깨우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 어찌 내가 지금 연막선 신선님들 보고 인간 육신 가지고 오셔가지고 중생 구원에 힘쓰시라고 하면 내 죄나고 좀 더럽고 한 그 가운데에서 연꽃이 핀다고 말씀을 올리는, 감히 올리는 말은 천가 인의 우주가 한 길에 있다 이 말이여. 인간으로 오시게 되면 인선이 되거든. 맞습니까? 인선, 인간 신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인간 신선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와가 있습니다. 많이 와가 있습니다. 서울에 정치하는 건물 것들이라든지, 고위 관료 사회, 이리 보면은, 내면 깨뜨려 보면은, 대부분 인선들이 와가지고 다 자리하고. 인선들이 통제를 하는 데는 신선들이 제발 치안 담당하고 하는 거. 어? 또, 뭐, 경제 뭐, 이거 전부 다를 살림살이 감독하고 뭐, 이거 참 다른 거. 그 높은 고위직들 대부분 보면 인선들이, 인선들. 알겠습니까? 인선으로 왔을 때에 부지런히 내 강의 좀 듣고 우주관에 뭐 공부하고 공부 일을 하다 보면은 천선의 자리는 깨놓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천에 올라가면 천선이 되어버리. 천선이 되고 난 뒤도 천선에 너무 오래 머무시지 말고 또 인간계에 내려와가지고 중생구원하고 일하시는 가운데 금선의 자리를 오르게 된다. 신선의 자리에서 금선의 자리에만 오르도록 성계에 앉아가지고 맨날 조용히 앉아 선이나 하고 앉아가지고는 금선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천년이 걸릴 것 같으면은 인선이 되어가지고 금선 올라가는 거는 100년도 안 걸리대. 와 성계에 오래 머물고 계십니까? 중생계에 내려오셔가지고 중생들 많이 일깨워주고 도와주시고 하셔야지. 신선님들이. 알겠습니까? 신선 가니까 여러분들 산에만 있는 분이 신선으로 알면 커요. 지금 우리 인간계에 인선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인간 육신 가지고 인선으로 오게 된 동기는 다시 천선으로 올라가든지 금선으로 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내려와가지고 배설을 하고, 대충 보면 인선들이 배설들을 많이 해요. 배설을 하고 이러니까 가렴주구나 하고, 넘겨주 차기나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마당으로 돌아가고, 어? 인선으로 왔을 때 덕을 베풀고 자기 공부 게을리하지 않고
인간도 공부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얼마 안 가서 보살도 성취를 하게 되는데 보살도 성취가 바로 보살도 성취 보살이 말은 건서이라 건신성을 이라가지고 가는데 그리 빠른 길이 있다 신성님들한테 어? 성지에 앉아서 10억 년 100억 년 걸릴 것 인간계에 한 몇 분만이 훌라들이 하고 나면은 금방금방 금성 이렇도록 돼야 돼. 그래서 신성님들한테 이 얘기를 내가 강조를 억수로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좀 제발 그러시지 말고 보살도에 입문 좀 하이소 이라고. 보살도에 입문해. 보살도에 입문하게 되게 되면 공부 좀 하시고 중생계 내려와가 중생들도 전 다스려 주고 어? 중생계 왔을 때 공부들도 하고 하면은 금방 금선 보살성의 자리 오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선님들 보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독각들이 왜 하필 내가 들통을 내놨느냐? 영광성들이 전부 다 천마 얘기를 아닙니까? 저거 지웠어요. 천마 얘기를 따르는 망아지들. 망아지들이 오늘날 어미말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그 망아지들이 질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저거가 주민 노릇하고 뭐 할라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새끼 말 망아지가 그가 어미말이 돼야 됩니다. 어미말이 되는 것이 영각성의 길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영각성하고 독각성을 묶어가 이 독각들이 장난치 뼈티불성이다 이래가지고 저거 대승현재로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가 영각성들이 신선님들이 벽지불성회가 온 경전에 영각성 다 제압하고 대부분 벽지불성으로 바꿔놔놨대. 이 불법 파괴를 해놔놔놓고 그네들이. 그래서 그들의 길을 천마의 길을 어미말의 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들의 길을 망아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망아지. 이 망아지 새끼가 어미말을 말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성을 갖다가 이성은 이성이 성문성하고 영광성입니다. 이성을 저 아래로 보고 알겠습니까? 저거가 최고라고 저거가 그들먹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망아지 새끼들이 망아지 새끼 길로 가는 자들이 망아지 길에서 말의 길로 가고 이래 성장을 해서 가야 될 텐데 이 이성의 도를 갖다가 소선이라 이라고 어? 망아지 새끼로 길로 대성이라 하니까 거꾸로 뒤집혀도 한참 뒤집혀진 거 아니냐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말년치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이치상으로 이것이 소상하게 드러나는데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천궁도 천궁에서도 바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요 그 내용을 방금 전에 쭉 누가 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시간이 또 장구하고 하니까 그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 시가에 화살같이 가는 말 아니니까 이 정도만 공부로 해봐야 해서
자, 성문성 영각성은 독각성 너보다는 위에다. 한참 위에다. 알겠습니까? 독각의 물이 너희들이 어디 이성을 갖다가 소성이라고 하고 깔보고 있는 말도 대단하는 소리를. 이게 이제 금성의 위치에 저 수명이 하는 무슨 됩니까? 금성의 위치에 수명이 나면 다시 또 금강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금성의 자리는 보살도 성취의 보살 이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퇴전하는 법이 없어. 뒤로 돌아오는 법이 없고 앞으로만 나아가는데 보살성들도 또 금성들도 다음 단계를 뛰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기 최고 좋은 데가 인간 세계도 말이야. 인간 세계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명각성은 지상승입니다. 금선이 되게 됩니다. 바로 부처 이름이 길어 들어가는데. 금선의 자리는 보살 마살의 자리. 이 자리를 지나게 되게 되면 불법 일치된 완전한 깨달음 불법까지 진화를 마쳐가지고 무상 정등 정각의 부처 이름의 자리에 들게 되는 그렇게 들은 분이 우리 최초의 노사나 부처님이요 연등 부처님이요 다 신성 부처님들이라 큰 대신성 부처님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참고 표시로 된 내용을 누가 다시 이보살이 크게 또박또박 급성하고 이러한 천공은 태양성이나 달 등의 밝은 별이 활발한 활동기가 끝이 난 후 태의 붕괴로 인하여 진공이 항성풍이 되어 외부로 분출된 후 이들이 회전기를 따라 일정한 지점까지 간 후 공곳에 모여 공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공이 우주의 어머니이신 관세모살님께서 진명강으로 둥글게 감싸게 되면 천공의 초기 형태인 커 블랙홀을 이루게 된 후 태양수 두의 핵 화이트홀, 케이사, 황금알 대일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외부적으로는 수많은 별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하늘의 구성기에는 주위에 밝은 별들이 많은 관계로 질량이 풍부하여 15억 년 만에 황금알 대일의 폭발로 새로운 태양성이 탄생하여 새로운 하늘을 구성하게 되나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항성포의 이동기간을 제외하면 커 블랙홀의 과정이 5억 년 태양수 9의 핵의 과정과 화이트홀, 케이사, 황금알 대일의 과정이 각각 10억 년이 소요되므로 45억 년 만에 황금알 대일의 폭발로 새로운 태양성이 태어나서 새로운 태양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태양계인데 불국토가, 한 불국토가 존속하는 기간이 결과적으로 몇 년이라 했습니다. 한 불국토가, 여 진공 불국토가 45억 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한 불국토에 머물 수 있는 것만 해도 45억 년이에요. 편안히 머물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 100년 인간 삶이 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밖에 되질 않아요. 그 시간에 이 세상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불국토에만 들어가도 존속기간이 45억년 아닙니까? 어? 여기서 최소한도 30억년 이상은 편안히 머물고 거기서 만득 쌓는 일만 하고 어? 이리 되는 삶을 택할 것이냐? 100년 동안에 잠깐 살다가는 동안에 어? 이그 영화를 즐길 것이냐? 어느 것 택하겠습니까? 안 물어봅시다. 어느 것 택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삶. 자식이 없는. 보자, 크게 얘기해 보세요. 45억 년 삶이 택해. 그 삶을 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네. 그렇죠? 그래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다음. 이것으로서 천궁에 대한 강의는 모두 끝이 내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늘이나, 천, 하늘, 하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봅시다. 하늘에 대해서 누가 크게 읽으세요. 네, 제가 듣습니다. 하늘이라, 1. 선천우주의 하늘, 상천궁, 천일궁, 십의 궁. 상천궁은 지금의 때로 봐서는 모두 진화되어 진공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의 북극성이 공전을 함으로써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즉, 현재의 북극성이 공전하는 범위 내가 상천궁의 위치가 되는 것이며 천일궁, 십의 궁은 현재의 북극성과 현재의 북극성 바로 옆에 있는 일성과 작은 곰자리 별자리의 육성과 용자리 알파성 일성과 물질 분출 이후 사라진 일성을 합한 십성을 천일궁 십의궁이라고 하며 현재의 북극성 바로 옆에 있는 일성과 작은 곰자리 육성과 용자리 알파성 일성을 합한 팔성을 두성 팔성이라고 한다. 이거 누가 지었어요? 선천우주의 하늘, 하늘이 두 개 있느냐? 천만에 하늘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은 음양을 음양짝을 하고 있다. 선천우주 때는 상천궁과 천일궁, 십일궁이 음양짝을 한 선천우주 때의 하늘이었다. 선천우주 때의 하늘. 이 하늘인데 이 하늘에 상천궁이 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진공을 이루고 있다. 진공을 이루고 있는 대신에 사라지고 없다면 진공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중계 우주에서 중앙천궁 상궁이 만들어지고 우리 태양계가 중앙천궁 상궁이에요. 지금 상궁을 변화돼 중앙천궁 상궁이 만들어져. 이건 뭐냐? 저 상계 선천우주의 하늘이 중계 우주로 하늘로 옮겨오는 과정에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두 하늘로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두성, 팔성이 있는 천일궁, 십일궁도 사라지고 진공화가 되고 이렇게 떼었을 때 중앙천궁, 상궁 옆에는 중앙천궁이 만들어집니다. 어? 이러한 중앙천궁, 상궁과 중앙천궁이 음양짝을 한 부천우주의 하늘이다. 그곳이 하늘 물으면 저 공간을 다 걸어치고 저기를 하늘이라는데 그건 공활일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하늘하고 물으면 두승 팔승 있는 자원검자리 별자리를 한번 가르치든가 차라리 요래 가르치든가 이 태양계. 알겠습니까? 어? 요 하늘이 방금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늘, 선천우주의 하늘은 상천궁과 천일궁, 십일궁이다. 이 천일궁, 십일궁이 별이 10개인데 지금 현재 9개다. 하나는 물질 분출 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구성이 나. 이 구성도 저 아라비아인들이, 아라비아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누구의 동네입니까? 알라 동네 아닙니까? 이 별자리를 막실 흩어놓는데 천일궁, 십일궁을 어떤 식으로 해놨냐?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현재의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 옆에 일성이 있는 일성 북극성으로부터 북극성 앞에서 육성 장군 자리 칠성 아닙니까? 칠성의 옆에 팔성 아닙니까? 여기서 사라진 별 하나가 물질 분출을 위해 상천궁에서도 물질 분출을 위해 1-2의 성이 사라지면서 관세음 보살님이 이중성이 생겼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어? 천일궁에서라도 마찬가지 물질 분출을 일성이 사라지고 이게 누구 거냐? 백이 가는 궁이다. 오늘 마침 백일 가는 부처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법궁이 물질 분출이 사라졌다. 그럼 그것까지 합하면 구성 아닙니까? 구성인데 지금 용자리 별자리 용자리 별자리 용자리 알파성이 이것이 왕금성이다. 왕금성. 역사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 왕금성을 몰라서 될 것까? 고대. 그래서 이 왕금이 누구냐? 문수사리가 이 문수사리의 법궁이거든. 알겠습니까? 이래서 문수사리가 당군 왕금으로 왔다 그러는 전례가 꼼짝없이 드러나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왜곡을 해놔도 그대로 드러나도록 돼. 그래 이것까지 합하면 십성이 된다. 이 십성을 천일궁 십이궁이라고 한다. 현재의 북극성을 제외한 사라진 일성 제외한 나머지 팔성이 있다. 이 팔성을 두승 팔성이라고 한다. 두승 팔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오신 분이 한민족의 일곱 한님이요. 이 별에서 오신 어른들이 한민족 조상불들이다. 이 한민족 조상불들이 조상불들이다. 하룸으로 이름하고 오셨대요. 또는 한님으로 이름을 하. 알겠습니까? 한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이름하고 오신 일곱 분이 오셨대요. 두승 팔승에서 여섯 분이 왔는데 한 분은 노사는 부처님이 현재 북극성 북극으로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일곱 분. 그분이 일곱 한님이야. 한민족 상고사에서 임성국 교수가 써서 발표하신 한당보기는 한민족 가운데는 귀중한 역사책이요. 귀중한 우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승 팔승에서 이것을 선천우주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선천우주의 하늘. 하늘은 있나? 흑옹 가르치는 거는 똑같더리나 할 노릇이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은 있나? 그러면 지금 별은 어디가 안 되는데 그가 두승 팔승이 있는 것이 하늘이다. 이제 북극성 밑에 북극성까지가. 알겠어요? 상천궁은 사라지고 지금 진공화 되었다. 와 상천궁 진공화 된 것을 잘 아느냐? 상천궁 끝자리 별이 현대의 북극성이야. 현대의 북극성이 자그마한 공격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관측을 해보면. 알겠습니까? 공격하고. 공격하고 있는 요 안에 상천궁이 진공화된 부분이야. 이 진공화된 부분.
알겠습니까? 이 바람에 학자들도 꼼짝을 못하는데 입을 못 넣는다며 딴 것을 못해. 고정된 게 아니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공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존하고 있는 그 범위가 우리 태양계가 태양성을 향해서 태양계 별 십성이 전부 다 공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태양계를 하듯이 그 이치 알고는 한장 모르는 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에서는 선천우주의 하늘까지 공부하고 구천우주의 하늘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